오늘부터 6개월 안에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장산동 아파트 주기로 했어. 응? 생각해봤어? 내 제안? 가짜 신부 해주면 3천만 원 준다는 거? 나 할래. 1억 줘. 계약서도 써야 돼.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믿어서. 헐. 헐. 어쨌든 수재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잖아. 시작이야 어떻든 서로 진짜 좋아하게 됐잖아. 수재보다 나이도 더 어려. 얼마나 힘들었겠어. 나 좋아하냐? 너 나 좋아하냐? 모르겠어. 언젠가 나한테 꼭 오빠라고 부르게 만들 거야. 수재씨 갈게요. 아이씨.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, 죄책감 이런 거 다 나한테 넘겨. 어떻게 알았어? 나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지. 하지 마. 왜? 내가 자꾸 좋아하죠? 어. 돈이 생겨서 결혼하는 건 안 된다. 내가 니들 결혼하라고 그런 건 니들의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알지?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확인하고 싶어. 너에 대해서. 제일 가슴 아프고 미안한 사람은 누나. 누나는 나 같은 놈한테 과연 사랑한다. 아주 싫어. 같이 시작했으니까. 거짓말로 시작한 건 맞는데 사랑했어. 사랑하고 있어. 근데 아빠, 유나는 진짜 좋은 애야. 유나는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하자고 매달렸어.